문제 5번. 물과 접촉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과 접촉하면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과산화 나트륨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Na2O2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접촉을 시켰는가? H2O를 우리가 접촉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물질은 NaOH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오토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이 왼쪽에 두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소가 두 개가 되겠고 여기 수소가 두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산소가 왼쪽에는 세 개, 오른쪽에는 네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0.5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과산화 나트륨은 인류 위험물 중에서, 그죠? 인류 위험물 중에서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무슨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가? 그죠?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류 위험물 중에서 과산화, 과산화물을, 과산화물, 그죠? 과산화물은 물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과산화물에서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물을 이용을 해서 소화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더욱더 격렬하게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인 이산소기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200도씨인 것은 제몇 석유류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료류 그 밖의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 이하인 물품은 제외한다. 우리가... 에, 우리가 1 2 3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셨죠. 그죠? 1 2 3 그죠? 4 5 6 7 8 9 0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나물을 구별할때 그죠? 이 나점에 따라서 사나물을 구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적어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small a 값이다. 그래서 인하점이 21도시 미만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1석유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하점이 21도시에서 70도시 요 사이를 우리가 제2석유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하점이 70도시에서 200도시 요 사이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3석유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인하점이 200도시 이상 250도시 미만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제4석유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하점이 200도시다라고 하면 200도시 이상, 200도시 이상,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가, 제4석유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하점이 21도시 미만은 제1석유류, 인하점이 21도시 이상, 70도시 미만은 제2석유류, 이화점이 7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은 제3석이류. 이화점이 200도시 이상, 250도시 미만이 되는 것은 제4석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전역 방출 방식, 물 분말 소화 설비의기준에 제1종 분말 소화 약제, 저장 용기, 충전비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충전비. 이 충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충전비라고 하는가?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소화 용기가 이렇게 있다. 그죠? 소화 용기가 이렇게 있다. 내 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량을 우리가, 가스량을 우리가 에, 뭡니까? 충전되어 있는 가스량, 충전되어 있는 가스량. 즉, 다시 말해서, 충전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충전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용적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 나누기 W 값을, 이것을 우리가 충전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에, 그래서, 이 V의 단위는, 에, V의 단위는, 어, 뭡니까? 에, 그내 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v 의 단위는 최적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최적 단위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 w 의 단위는 우리가 질량 단위가 나와야,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질량 단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충전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1종 분말이 있겠고, 그다음에 제2종하고 제3종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4종 분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1종 분말이라고 하면, 그죠? 제 1종 분말이라고 하면 0.85 이상, 그죠? 1.45 이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0.85 이상, 0.85 이상, 1.45, 그죠? 1.45 이하. 이게 우리가 제 1종 분말의 충전비가 되는 것이죠. 제2종 분말이라고 하면 그죠. 2종하고 3종 같은 경우에는 1.05, 그죠. 충전비가 1.05 이상, 그죠. 1.05 이상, 에, 그다음 1.75, 그죠. 1.75 이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제4종 같은 경우에는 그죠. 1.5 이상, 그죠. 1.5 이상, 2.5, 그죠. 2.5. 어, 이하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에서 문제상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제1종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0.85 이상 1.45 이하가 되는 것이다 해답이 되는 것은 7번의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일단은 여러분께서 보일-샤를의 법칙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은 T1분의 P1V1은 그죠? T2분의 P2V2가 된다. T2분의 P2V2가 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때. 이 법칙은 우리가 누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법칙은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타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샤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죠? 압력은 일정하니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 자, V를 우리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T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피하고 절대 온도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샤럴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